아, 저희 팬분들께서 SNS를 통해서 또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거에 대한 답을 제가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시죠. 네. 아, 자, 인물캐스터. 자, 촬영이나 스케줄로 하루가 꽉 차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운동을 하시나요? 언니랑 완벽한 몸을 유지하는데 스케줄 하면 중간중간 어떻게 운동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요, 스케줄이 끝나도 그 다음날 뭐 스케줄이 굉장히 이른 시각이거나 그래서 조금 잠잘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휴식을 택하고요. 그렇지만 뭐 그 다음날 스케줄에 크게 무리가 없거나 조금 촬영이 일찍 끝나거나 하면 그냥 매일 예 조금 늦은 시각이더라도 저는 운동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예 쉬는 날 없이 좀 꾸준히 운동의 강도를 조금 조절을 하되 쉬는 날을 굳이 가지는 것보다 조금 피곤할 때는 조금 운동을 가볍게 하고 조금 컨디션이 좋거나 잠을 많이 잤거나 충분한 휴식을 했을 때는 좀 운동 강도를 세게 하거나 해서 꾸준하게 좀 운동을 하는 편입니다. 네. 자, 그리고 마이 비너스 씨께서 종국 오빠는 그렇게 많은 닭가슴살을 드셨는데 닭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예. 닭이야말로 정말 완벽한 음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다. 고맙다 내게 와줘서. 자, 마이 언니? 예. 자, 파일럿 때 장밋빛 립스틱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장면 재밌게 봤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사람 생긴다면 어떤 립스틱 색상을 선물하고 싶으세요? 종국님의 최애 컬러가 궁금해요. 늘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요즘 이제 저희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가 제가 핑크가 좋다고 저에게 예, 그래가지고 사실 핑크 패스라는 방송도 제가 하게 된 것 같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면 핑크를 예, 권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핑크가 뭐 여성분들이 패션적으로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 묻는다면 핑크를 예, 선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이 풀리셨나요? 예. 자, 제가 이제 앞으로 더 많은 부분들은 핑크 페스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에서 봬요. 네.